시작할까요? 자, 저 이제 문풀 강의인데요. 문풀 강의 같은 경우에는 총 이제 저희가 8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전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좀 일찍 나오셔야죠. 9시 반 수업이에요. 옛날에는 뭐 9시 수업 이랬기 때문에 이제 많이 늦게 시작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교재는 칠판, 그 경영학 객관식 칠판 교재로 나가는데, 뭐 모르고 작년 교재를 사시거나 이런 경우는 좀 미리 안내를 해드리면, 뭐 제가 책을 사세요 마세요 말씀드릴 순 없는데, 매해 저희가 이 객관식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개정판을 낼 때마다 노무사 기출 문제 25개, 그쵸? 그 다음에 가맹거래사 기출 문제, 그 다음에 경영지도사 기출 문제. 가맹거래사가 35개인가 아무튼 그래요. 그 다음에 경영지도사도 30개인가 25개인가 그렇고요. 그럼 지금 보수적으로 잡아도 추가되는 문제가 총 75개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칠판이 아니라 작년판, 6판을 샀어요라고 하면 지금 거의 한 100개 정도의 문제가 추가된 상황이라 페이지나 이런 게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작년판으로 교재를 잘못 사셨다 그러면 수업 들으실 때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그거는 감안하시고 알아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뭐 제가 책을 사셔라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에 강의 목표 뭐 이런 거는 뭐 저희가 이미 뭐 기본 강의 다 하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딱히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총 8회입니다. 8회이기 때문에 조금 바쁘고요. 저희는 이제 다른 문풀 강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객관식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 이론 강의다라고 한다면 기본 이론 강의에서 보통 뭐만 하냐면 그 노무사 기출 문제만 풉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 내용 정리하고 노무사 기출 문제만 풀고 이렇게 가는 편이고, 지금 이 객관식 문제, 즉 문제풀이 강의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이 수준으로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죠? 언제 뭐 노무사 기출만 풀고 들어가는 수준으로 할수 없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불안하지 않아요? 안 불안한가? 공인노무사의 합격률, 1차 합격률이 지금 한50% 정도로 맞추고 있죠. 그래서 적으면 47, 8%, 그리고 많으면 이제 50%까지 붙여주고 있는데요. 50%니까 나는 될 거야라고 많이 생각하셔서 노무사 1차 시험을 소홀히 준비하셨다가 떨어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늘 불안함이 있는 게 맞아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자, 빨리 정리하고, 자, 50% 정도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 50%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만약에 믿고 내가 안 한다. 그러면 제가 시나리오를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50%가 붙는데 나는 당연히 중간 정도는 하겠지라고 해서 제대로 안 했어. 1차를.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 자, 아주 안 좋은 시나리오를 말씀드릴게요. 23년도에 1차가 안 됐어요. 그러면 보통 여기서 때려치고 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24년도에 다시 보통 노무사 준비합니다. 안 보이죠?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나요? 그죠? 안 보이죠? 살짝, 그지? 이거 보여요? 이렇게 하면? 너무 지금 펜 색깔 때문에 그런 건가? 나 지금, 네. 여러분, 제가 성격이 더러워요. 그래가지고요. 많이 더러워요. 그래가지고, 내가 일할 때막 피해받고 이러는 거 진짜 싫어요. 그래서, 딴 때는 나름대로 좀 그래도 상냥하게 사람들한테 좀 하는 편인데, 일할 때 뭔가 내 일에 지장을 받으면은 진짜 싸가지 없이 굴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박연진 될 뻔했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아, 막 이러면서 박연진 될 뻔했는데, 아무튼, 23년도에 그래서 1차가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통 24년도에도 이제 노무사 준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시면 이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동차로 그럼 빨리 끝내야겠다. 원래 내 계획은 23년도에 1차를 잘 합격을 해놓고 24년도에 2차만 준비하는 유예생이 돼야지? 이런 계획이었는데 지금 이 계획이 무산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24년도에는 보통 동차로 1차하고 2차 모두를 합격해야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들어오세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어느 정도 이제 1, 2차 같이 해야지. 그럼 2차 공부 많이 해야지 하다가 1차 시험이 다가올 때에 이제 어떻게 되게요? 트라우마. 요즘 MZ세대로 뭐 PTSD라고 하나? 그죠? PTSD 갑자기 확 오는 거야. 우와, 나 작년에 이러다 1차 떨어졌었는데 올해도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갑자기 1, 2차 준비 동시에, 그러니까 2차 중심으로 준비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2차 다 접고 1차에 올인을 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안 되겠다. 동차고 뭐고 간에 일단 1차 붙여야지. 온리 1차만 합니다. 그럼 1차 붙겠죠? 그럼 어제 어떻게 돼? 25년도에 이제 뭐 해? 2차만 준비해. 근데 여러분 2차 합격률은 더 적어요. 알고 계시죠? 1차 합격률은 아시다시피 이제 50%라면 2차 합격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전체 응시생의 한10% 정도를 뽑는 걸로 보고는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어떻게 된다? 2년이 늘어난다.
근데 여기에서 2차 합격되면 다행이지만 10%밖에 안 붙이는 상황에서 내가 2차를 합격할지 안 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또다시 이제 다음 연도에 또 하겠지. 왜냐하면 이미 3년 동안 나는 이거밖에 한 게 없어. 그러니까 딴 걸 다시 시작하기에는 뭔가 리스크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여기 계속 올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5년도 가요, 여러분. 7년도 가고요. 근데 보통 여러분이 보시는 합격 수기에는 1년 만에 합격한 사람들 이야기, 2년 만에 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보통 합격 수기로 많이 보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 정말 극소수고요. 정말 극소수고 보통 평균 3년이에요. 평균입니다, 이게. 그럼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4년, 5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는 조금 이러한 이 경로, 나쁜 경로로 가지 않으려면 어쨌든 1차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가야겠다. 늘 그렇게 목표를 잡으실 때 낮게 잡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선생님, 60점만 받으면 합격하니까 저는 딱 60점만큼만 하려고요. 이렇게 목표를 잡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제 경험상 목표를 60점으로 받으면 한 58점, 55점 이렇게 나오고요. 목표를 100점으로 잡으면 80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조금만 신경 써서 좀 했으면 좋겠다. 난이도가 높지 않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모르죠. 내년부터는 또 1차의 양식이 또 다 바뀌는 상황이라 올해 대체 어떻게 할 건지 사실상 예측이 잘 안 되는 상황이라 예측이 안 될 때는 수험생한테 가장 좋은 건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는 거다. 하셨죠?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문제풀이 강의에서는 노무사 기출만 푸는 게 아니라 노무사 기출 플러스해서 우리랑 난이도가 아주 유사하거나 더 높은 됐죠? 경영지도사, 가맹거래사. 여기까지 기출을 모두 다 커버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죠. 경영지도사하고 가맹거래사 쪽이 저희보다 문제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놀랍죠? 그지 않아요? 전 매번 놀라요. 아, 이게 사회적인 인식이 지금 노무사가 훨씬 더 많이 이게 사회적 평판도가 그래도 지금 노무사가 조금 더 인지도가 높잖아요. 평판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인지도가 높은 상황인데 오히려 여기 시험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런 생각 많이 하긴 하는데 다행인 게 또 요쪽 시험에서 나왔던 출제 테마나 아니면 뭐 계산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저희 시험 기출 문제하고 또 매번 유사하게 좀 나오는 경향도 있어서 요 정도 커버하고 들어가면 조금 점수를 넉넉하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 객관식 문제집은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거의 다 실어놨어요. 1회부터 지금까지 다 이 세 가지 시험을.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 저도 서점에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제가 저 또 이거 욕하지 마 잘난 척한다고요. 자 잘난 척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가맹거래사, 경영지도사, 노무사 세 개 다 합쳐서 1회부터 지금까지 기출 문제를 가장 오류 없이 잘 해설해 놓은 책이 저더라고요. 가맹거래사, 경영지도사 이런 데는 1회부터 지금까지 기출 문제를 풀어 놓은 책도 없어요. 뭐 최근 3개년, 5개년 이렇게 해가지고 해놨지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좀 웬만하면 요 정도 문제은행, 그러니까 문제은행이라고 생각하시고 요 정도 객관식 문제집을 계속 반복적으로 좀 연습을 해보고 가시면 실전에 갔을 때 그렇게 뭐 좀 낙낙하게 너무 막 아슬아슬하게 붙는 게 아니라 낙낙하게 점수 받고 붙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매해 또 그랬고요. 그러니까는 요 문제집을 많이 반복하겠다. 이렇게 한번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기본이론 강의보다 교재가 두꺼워졌지만 두꺼운 이유는 딱 하나다. 뭐 때문에? 문제가 전부 다 수록돼 있어서. 그래서 이 문제만이라도 확실하게 잘 커버하고 가시면 아마 실전에 가서 잘 안 풀리는 문제 뭐 진짜로 불이타다 뭐 정말 어렵게 된다라고 하면 안 풀리는 문제 하나에서 두 가지 정도는 있다 하더라도 그거 두 개 틀려도 여러분 몇 점이에요? 원점수 92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마시고 이걸 가지고 이게 최대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그리고 수업은 그냥 막 문제만 풀지 않고 분명히 지금 기본 이론 강의 다 건너뛰고 이것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내용 정리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한번 연습해봐야 되는 문제를 같이 풀고 근데 모든 문제를 다 같이 풀 수 없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뭐 하는 거다? 복습하실 때 나머지 문제를 싹 다 풀어오시면 돼요. 정말 다행인 게 뭐냐면 이 문제집은 왠지 되게 유사한 문제다 이거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 문제가 되게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제가 안 빼놓고 다 실어놨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인 경우에는 제가 그냥 옆에 다 병합 처리를 해놨지만 똑같지 않고 그냥 다소 유사할 뿐이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냥 다 실어놨어. 페이지에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연습해야 되니까. 했죠? 보통 객관식 문제집 한번 딱 풀고 맞으면 그냥 안 푸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기화펜 이런 게 있어요. 기화펜 아시죠? 기화펜 쓰면 다 날아가는 거 이런 기화펜으로 한 세 번 정도는 반복적으로 푸셔야 돼요. 객관식 문제도
그래야지 그게 또 완전히 내게 되는 거라, 여러분도 조금 요런 방법을 쓰셔가지고, 저랑 같이 수업 시간에 푼 거는 또푼 거고, 나머지 안푼 거는, 수업 시간에 푼 문제와 유사하다 하더라도, 혼자서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해봐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기합행 같은 거 이용하셔가지고 문제를 한두 번, 세번 정도 반복적으로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충분히 준비가 되실 거예요. 경영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아셨죠? 그래서 여기를 좀 잘하셔야 돼요. 경영학개론은 표준 점수제로 점수가 변환돼서 나오기 때문에 원점수 그대로 여러분 성적표에 찍히지가 않아요. 응? 그러면 늘 불안한 게 뭐냐? 저희가 60점 받아야지 합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평균 60점이다라고 하려면 원점수가 얼마야 됩니까? 5과목이니까 300점이 돼야 돼요. 아시죠? 원점수 300점이 돼야지만 어떻게 된다? 평균 60점이 돼가지고 합격을 할수 있는 상황이야. 근데 지금 내가 경영학개론 점수가 36점이 될지 40점이 될지 알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근데 총점은 딱 300점 될랑말랑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1차 딱 끝내놓고 2차까지 한 3달 정도 시간이 있어서 그동안 미친 듯이 2차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2차 집중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럼 3개월이 또 그냥 그대로 날아가요. 그죠? 정말 안 좋, 그게 정말 안 좋아요. 왜안 좋냐면 자꾸 여러분의 합격 시기를 늦춰요. 그러면 정말 저희 토익이 아니잖아요. 토익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있지. 우리는 1년에 한번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정말로 막 세월이 훅훅 갑니다. 저도 막 여기 신림동 생활하다 보니까 세월이 너무 훅훅 가요. 내가 벌써 이렇게 됐다니 막 이러면서 막 엄청 막좀 놀라울 정도로 시간이 빨리 가, 원래 수험생은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낙낙하게 점수를 받아야 된다. 특히 이렇게 원점이 반영되지 않는 경영학개론에서는 아슬아슬하게 점수 받아버리면 1차 끝나고 난 다음에 2차에 집중 못하시고 그냥 그 소중한 2차 시험장에서의 기회를 날려버리십니다. 큰일 나요. 아셨죠? 진짜 큰일 나. 내가 그냥 하는 말 같죠? 진짜 큰일 나. 자, 5월에 시험 보죠? 2차 언제예요? 9월이에요. 9월 초. 그럼 지금 여러분이 2차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몇 개월? 3개월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좋아진 거예요. 라떼는, 그죠? 라떼는 제가 19기거든요? 그럼 여러분 32기잖아. 올해가. 저 19기거든요. 진짜, 정말 옛날이죠? 진짜 옛날, 너무 옛날이죠? 저 옛날인데, 라떼는 1, 2차 간격이 한달좀안 됐어요. 그래서 동차 합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엄청난 기회예요. 3개월이다 이 텀을 줬다는 거는. 그럼 여러분이 3개월이라는 시간을 그러면 선생님, 3개월 만에 되겠어요? 안 되겠지. 안될 수도 있지. 근데 이 3개월 제대로 안 해놓으시면요. 9월부터 이제 어떻게 된다? 24년 대비 2차 합격 시험이 딱 이제 2차 합격 대비 강의가 시작하죠. 이 강의 못 따라가요. 연기 강의. 그래서 다들 이 3개월 동안 2차를 어떻게든 한 바퀴 두 바퀴씩 돌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등산 좋아하시나요? 전 절대 안 해요. 내려올 거 뭐하러 올라갑니까? 그래서 절대 안 하는데. 한번 등산 좋아하는 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처음, 그러니까 초행길은 너무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 같대요. 근데 한번 딱그 초행길을 정복을 하고 나면 두 번째 그 길을 올라가고 세 번째 그 길을 올라갈 때마다 점점 시간이 단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돼요? 물어봤더니 한번 쫙그 길을 지나서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다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한 번은 끝까지 해내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이 동차 기간 동안 한번 정도 2차 시험 과목을 돌려 놓으셔야지, 한번 정도는 정복을 하셔야지, 다음 연도에 2차 합격생으로 내가 합격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할수 있고 저렇게 할수 있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보이면서 공부의 효율성이 올라가요. 아셨죠?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반드시 안정적으로 점수 받아 놓으셔서, 남은 이 3개월 기간 동안 2차 과목을 무조건 한두 바퀴는 돌려보고 시험장에 가서 2차 시험장 분위기를 경험을 하고 오셔야 돼요. 아셨죠? 그거 경험 안 하고 오시면 이 다음 연도에 정말 목숨 걸거 아니야. 2차 합격, 2차만 딱 보면 되는 이 유예생의 기간에. 그럼 이때 어떻게 될것 같아요? 시험장에서 어떻게 시험이 진행되는지 몰라. 그럼 그런 사람도 무슨 실수하는 줄 아세요? 펜 하나 들고 가. 그럼 어떻게 되게요? 펜 하나 들고 가면. 쓰다가 갑자기 잉크 다 와. 나 지금 비속어 썼거든. 앵꼬나요. 잉크 앵꼬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것 같아? 어? 어떻게 할까? 갑자기 감독관한테 손을 들어. 감독관한테 저 잉크가 없어요. 감독관이 뭘 해줄 수 있죠? 잉크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 감독관은 줄 수가 없어요. 답안지를 줄수 있어도.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수험생들이 도와줘야 돼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분의 펜을 주든지 잉크를 줘야 되는데, 지금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지금 시간 안에 완성을 못하는 상황인데, 언제 가방에서 펜 꺼내가지고 막 빌려주고, 천사지, 그건.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실수들, 이런 어이없는 실수를 정말 많이 하고 나와요. 어?
그러니까 2차 시험장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진행 과정을 한 번에 경험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정말 중요하다. 어? 안 그러면 진짜로 여러분 뭐 이런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뭐 맨날 모의고사에서 1등 하던 사람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2차 시험장 가서 시험을 봤는데 노동법이 0점 나온 거야. 말도 안 돼요. 그 사람은 늘 1등 했던 사람이라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답안 열람을 해봤더니 자기도 모르게 그 답안지에 자기 이름을 쓴 거예요. 답안지 맨 앞장에 자기의 이름을 표시할 수 있거나 특수 기호나 문자, 뭔가를 특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면 그냥 0점 처리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 경험이라는 거, 시험이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경험이 그렇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뭐 소홀하게 여길 부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된다. 5월에 낙낙하게 1차 점수 받아서 합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된다? 3개월 동안 2차 시험에만 집중해가지고 딱 준비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나딱 60점으로 합격해야지 뭐 사람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반드시 좀 여러분 낙낙하게 좀 공부하고 하세요. 아셨죠? 이거 올해 1차 꼭 합격해놔야 돼요. 내년에 1차 양식이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한 과목당 40문항이면 이건 뭐 진짜 장난 아닌 거야, 이제. 이 지금까지 해왔던 수준으로 문제 준비하면 안 되는 진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꼭 1차를 붙여 놓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는 내년으로 미뤄지면 진짜 큰일 납니다.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지 정말 모르는 상황이라 이거 강사들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셨죠? 그러니까 올해 꼭 끝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어디부터 진행하냐면, 1장부터 순서대로 진행하지 않고요. 5장부터 진행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 학원에는 동차 합격 준비생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요 부분 있죠? 5장, 6장, 7장, 8장. 그죠? 여기까지는 2차 과목하고 중복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동차 합격생들이 그동안 2차 과목을 열심히 준비해서 2차 내용은 좀 알아. 근데 요 앞부분 있잖아요. 생산 운영 관리. 5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부터 빨리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동차생들은 여기까지 쫙 듣고 나머지 부분은 혼자 문제 풀어도 되겠다 싶으시면 강의 듣지 말고 혼자 하세요. 그쵸? 강의 듣고 복습하는 시간은 꽤 오래 걸려요. 근데 혼자 문제 풀고 독학하면 시간이 좀 줄어요. 그래야지 왜? 2기 시작했잖아, 2기. 그죠? 모의고사 열심히 준비하셔서 등수 확보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여기부터 진행이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는 잘 듣고 이번 주 아마 1주 정도 이렇게 갈 거니까 여기를 잘 정리하시고 동차생들은 다음 주는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됐죠? 나는 혼자 문제 풀어도 되겠다. 그래서 GS 2기 모의고사 준비를 조금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하면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은 이제 나와서 이 자리에서라도 문제를 좀 풀고 가는 거고, 혼자 있으니까 문제 안 풀어요. 그럼 와야지. 아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시고 진행하십시오. 아셨죠? 이거예요. 끝이에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게 저희가 그 조교님이 그 왔다 갔다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냥 요 칠판으로 분필로 판사하지 않고 화면 그냥 띄워놓고 화면에다 판사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그냥 불을 또 껐다 켰다 해줄 수 있는 분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하도록 할게요, 여기는. 자, 그럼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이제 내용 좀 들어가 봅시다. 자, 페이지는 292페이지고요. 자, 하나씩 정리하고 가면 좋은데 그래도 한번 전체 개괄 한번 해보고 한번 가보죠. 생산운영 관리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개괄 한번 해보고 가시죠. 자, 생산운영 관리. 자, 제가 페이지를 그럼 미리 다 해놨을 텐데. 자, 잠시만 3초만 쉬세요. 3초만. 지금 되게 뭔가 이렇게 하니까 컷맨 같다. 근데 아니에요. 마우스로 하면 빨리빨리 할수 있는데. 그죠? 이걸로 해가지고 지금 뭔가 되게 버벅대는 느낌. 컷맨 같죠?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컷맨은 아니더라고.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아래 또 들어갔겠지? 자, 맞네. 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생산운영 관리를 들어가는데 이 생산운영 관리 쪽은 전체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될 거냐면요. 여기는 꼭 보셔야 돼. 왜꼭 보셔야 되냐면 가성비가 좋아요. 공부하는 양은 매우 적은데요. 문제는 꼭 나와요. 그래가지고 여긴 가성비가 매우 좋아서 마지막에 버릴 곳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생산 운영 관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제 내용이 전개될까? 일단 첫 번째로는 생산 운영 관리가 대체 뭐야?라고 하는 그 기초 이해부터 저희가 한번 전개를 해봅니다. 자, 그럼 생산 운영 관리가 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정말 딱 하나예요. 얘는요. 자, 우리가 지금 우리 기업들이 하는 일이 자 원자재다라고 하는 것, 즉 원래 원자재를 투입시켜서 이 투입물을 더 가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변환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뭐예요? 시장
식당에 가서 산출물이라는 걸로 만들어 오는 거죠. 자, 그럼 예시는 늘 들어드렸죠? 자, 예를 들어서 원자재, 즉 옷감이다라고 하는 것을 1,000원에 떼왔다. 그래서 이걸 옷으로 바꾼다. 새로운 제품. 그래서 이거를 뭐 했어요? 이걸 옷이다라고 하는 거를 얼마에 팔았어? 5,000원에 시장에 갖다 판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1,000원짜리를 가지고서 더 가치가 있는 것으로 뭐 했어요? 만들어내는 경제 활동을 수행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 지금 얼마 남겨 먹었어? 4,000원 남겨 먹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어떤 활동이 추가될 때마다 가치가 증대되는 것을 저희가 기업의 가치 창출 활동이다. 이렇게도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이러한 과정에서 이 생산 운영 관리는 어디에 집중하는 거냐? 이 변환 과정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변환 과정이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 것이냐의 문제가 바로 생산 운영 관리가 되는 거예요. 됐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생산 운영 관리다라고 하는 것은 대체 저 변환 과정을 대상으로 해서 뭘 어쩌려고 관리를 한다는 거냐? 그 생산 운영 관리의 목표를 한번 살펴보면 네 가지예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나는 이 변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설계하고 관리해서 이걸 설계하고 그다음에 관리, 즉 운영하는 거야. 운영하는 활동이에요. 나는 저 변환 과정을 제대로 설계하고 운영을 해가지고 뭘 하고 싶냐면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올릴 거야. 그래서 나는 저 변환 과정을 대상으로 이런 관리 활동을 하는 거야. 다음 두 번째로 또 뭐가 있느냐면 나는 저 변환 과정을 제대로 관리해가지고 저 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시간 지체와 비용 낭비를 없앨 거야. 그러면 원가를 낮출 수 있으니까 그럼 가격 경쟁력이 생기겠지? 이렇게 보고, 다음 세 번째 또이 관리의 목적은, 적시성이라고 얘기하죠. 자, 적시성이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고객이 원하는 때에 바로 물건을 갖다 줘서 나 우리 고객을 감동시킬 거야. 그러니까 저 생산 운영 관리 잘해야 돼. 변환 과정 관리를 잘해야 돼. 이렇게 보고 있고, 다음 마지막, 유연성이라고 해서, 야,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간에 나는 저 변환 과정이 환경 변화에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줄 거야. 예를 들어서 보통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뭐 코로나가 터졌다. 그래서 우리 그 생산을 하고 계시는 그 생산자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출근을 못했어요. 그러면 그분의 지금 하고 있는 그 생산 라인에서 그분의 역할이 빵꾸가 났죠. 그럼 어떻게 될까? 쭉쭉쭉쭉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분이 코로나 걸려서 못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중단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절대 중단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돌아가게 만들려면 내가 할수 있는 것보다 다른 대체 인력 투입, 유연하게 대응, 이런 거야.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가치 창출 활동 자체가 지장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활동을 저희가 기업의 유연한 대처이다, 유연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변환 과정을 뭐 하는 거다? 관리를 해서 저희는 뭘 하려고 하는 거다? 이 유연성이라는 걸 확보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죠? 품, 원, 시, 유라고 하는 이네 가지가 바로 생산 운영 관리의 목적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그럼 이제 바로 한번 내용 들어가 볼까라고 했더니 이왕 이렇게 생산 운영 관리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김에 우리 뭐도 하자? 우리 관련 개념으로 자, 공급 사슬 관리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급 사슬 관리. 됐죠? 자, 그럼 공급 사슬 관리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공급 사슬은 얘는 공급 업체부터 시작을 해서 고객한테까지 쭉 지금 활동들이 연결되는 게 기본 아니에요? 한번 쫙 봐보세요. 우리 기업이 그냥 생산합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보통 생산을 해요? 원자재 조달 받아야 돼요. 제가 강의 한번 하려면, 자, 분필 필요하거든요? 제가 판서를 좀 많이 하는 편이라? 그럼 제가 분필을 다 집에서 빚어올까요? 아니잖아. 집에서 분필 빚고 있지 않을 거 아니야. 이거 어때요? 공급업자. 즉, 내가 어떤 서비스를 창출하거나 상품을 만들 때 필요한 원자재를 조달해주는 업체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그렇게 원자재를 조달해주는 업체를 저희가 공급업자라고 하죠. 그럼 이 공급업자들한테 내가, 뭐야, 원자재를 조달받으면 이거 가지고 지금 열심히 뭐 하겠어요, 제가? 생산을 하겠죠. 열심히 생산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 뭐 하겠어요? 유통업체들 통해가지고 각 시장에 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배포하겠죠. 그래서 유통업자로 가요. 그럼 유통이다라고 하는 것도 도매업자 거치고 소매업자 거치고 난리법석이지. 그럼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국 우리 물건을 원하는 고객한테 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전달이 되는 게 기본적인 경로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공급사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급업자부터 시작해서 고객한테 이르기까지의 이 경로. 이걸 저희가 공급사슬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공급사슬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유연하게, 짧게, 빠르게, 쫙쫙 연결이 돼야 고객한테
적시성. 원하는 때에 원하는 물건을 바로 가져다 줄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이 공급사슬이다라고 하는 것을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럼 이 공급사슬을 관리를 할때 뭐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싶느냐? 자, 채찍 효과예요. 채찍 효과다라고 하는 걸뭐 하고 싶다? 제거하고 싶어라고 하는 게이 공급사슬 관리의 주된 목적이 됩니다. 그럼 채찍 효과가 뭐냐? 이제 제가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채찍이 있어. 너무 짧네. 채찍이 있어. 있었어, 다행히 옆에 우연히. 그쵸? 채찍이 있어. 그럼 여기에서 내가 채찍을 카메라 안 보이죠? 장난 아닌데 지금. 자, 자, 내가 여기서 채찍을 이렇게 하면, 그죠? 지금 별로 지금 오지 않고 있어. 이렇게 하면, 자, 당연히 이 채찍이 여기서는 어떻겠어요? 여기서는 파동이 적지만 뒤로 갈수록 파동이 커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채찍 효과는 뭐냐면 여기 수요에 대한 정보 자체가 저 공급업자한테 전달되고 전달되고 전달될수록 왜곡되는 현상을 말해요. 그죠? 그럼 이제 이상해야지. 아씨, 왜곡 좀 되면 어때? 그죠? 아니, 실제로는 여기에서 예를 들어 200개가 팔렸는데 이 수요에 대한 정보가 왜곡이 되고 왜곡이 되고 왜곡이 돼서 공급업자는 아, 몇개 팔렸다? 400개 팔렸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 아니야. 좀 되면 어때? 그죠? 그럼 안 되지. 그럼 이기적인 거야. 왜 되면 안 돼요? 이러면 공급업자 입장에서는 다음 분기에 원자재 몇개 준비해놓겠어요? 400개 준비해놓고 그냥 밀어 넣어요. 생산 라인에. 그럼 생산 라인은 왜 원자재가 400개가 들어왔지? 그럼 일단 이거 주어진 거 가지고 다 만들자라고 해서 다 만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초과 공급. 초과 공급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 떨어지잖아. 재고 많이 남잖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공급사슬 관리이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뭐를 제거해야 된다? 이 채찍 효과다라고 하는 걸 제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채찍 효과다라고 하는 건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이 뭘까? 정보가 서로 완전하게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원인이겠죠? 그럼 여기에 따른 대책은 뭐겠어요? 이 공급사슬상에 나와 있는 주체들끼리 뭘 해야 될까? 완전한 정보 공유. 완전한 정보 공유를 하는 거지. 그러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거야. 실시간으로 완전하게 정보를 공유하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 IT 기술. 그쵸? 경영 정보 시스템, 뭐 이런 IT 기술을 통해서 지금 뭐야, 이게. 뭐 예를 들어, 제품 하나 나갈 때마다, 그러니까 저희 학원도 되게 놀라운 시스템이 있어. 동영상 강의 나갈 때마다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반영돼서 전부 다 전체 공유돼요. 강사들한테도, 다, 학원에도. 놀랍지 않아요? 이런 시스템 우리 학원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진짜,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막 주식 확인하듯이 자꾸 그거 확인하는 선생님도 있대. 그죠? 저는 안 들어가는데, 우리 학원 홈페이지 저는 아예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그런 사람도 있대. 놀랍지 않아요? 그럼 이거 뭐야? 동영상 강의 샀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원에, 그리고 강사에 실시간으로 바로 경영정보 시스템 통해서 공유되는 이런 것들. 이런 걸 통해서만 채찍 효과는 제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저희가 경영정보, 여기, 생산운영 관리 쪽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돼요. 정의를 이해하는 쪽. 이해되셨죠? 그래서 문제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요 목표요. 목표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공급사슬 관리다라고 하는 게 그래도 저희 시험에서 좀 나오고 있어서 공급사슬 관리, 그리고 이 공급사슬 관리를 통해서 채찍 효과를 제거할 거야? 라고 하는 부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 조금 더 문제가 어렵게 나왔던 때는 채찍 효과가 왜 발생하니? 원인이 아닌 거 골라봐. 채찍 효과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뭐야? 방안에 해당하는 거 골라봐. 이런 문제들이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나오는 편입니다. 됐죠? 자, 그럼 이게 기초 이해고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나 서론에서 정의 같은 건다 이해했어. 이제 알려줘봐. 어떻게 해야지만 이 변환 과정을 잘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당연히 첫 번째로 뭐 공부하겠어요? 어떻게 설계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변환 과정 설계를 잘 해놓고 이제 무슨 얘기하겠어? 이거 어떻게 굴려야 되느냐? 딱 논리적 순서는 이렇게 전개돼요. 됐죠? 그러면 생산 시스템을 설계하는 방법이 뭐야? 라고 해서 이제 설계 얘기를 좀 해야겠죠? 자, 그럼 갑니다. 자, 로마자 2번으로 그럼 나오는 거 뭐야? 생산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거. 시스템이다. 저 변환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이 얘기가 들어옵니다. 이쪽은 저희 시험에서는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적이 없는데, 나온 적이 없어요. 신기하게. 그쵸?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너무 지금 1차 합격생 수가 많아요. 아시죠? 작년에 너무 1차 합격생 수가 많다 보니까 2차 응시생 숫자가 5,000명을 넘어섰고요. 근데 거기에서 합격생을 10%를 맞춰야 되니까 역대 최고로 많이 뽑았습니다. 500명 넘게 뽑았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일까? 우리 수험생 입장은 너무 좋지. 그죠?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합격생들한테도 안 좋아요. 수습을 못 구해요. 기존 노무법인들이 그 수습 노무사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숫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습 못 구해가지고 놀고 있고 막 그래서 정부에서 막 그냥 정부에서 노무사들 막 이렇게 뭐 채용 그러니까 노무사들 수습 대신 뭐 어디 인턴이나 이런 걸로 채용을 하는데 전부 다 무급으로 채용하고 막 이래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공단이 1차 시험 양식을 바꾸겠다 했죠?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주관적 해석이 되겠습니까? 아, 아예 1차 합격생 숫자를 자체를 줄이려는 거구나. 아예 그 숫자 자체를 줄이면 거기에서 10%를 뽑으면 어떻게 됐어? 최종 합격생 숫자도 적정수로 조절할 수 있겠죠. 약간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럼 이제 난이도를 올리고 싶잖아. 난이도 올려서 1차 합격생 숫자를 줄이고 싶으면 안 냈던 데서 자꾸 내는 거야. 왜? 다 알거든. 기출문제만 풀고 들어오는 거. 4데이즈만 듣고 오잖아. 다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꾸 내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재무에게 버릴 생각이잖아. 그죠? 그런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버릴 건 있고 그래도 챙겨가야 될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재무회계 쪽에서 어차피 버려야 될게 많으면 딴 데서 다 맞아야 돼요. 어? 그래야 낙낙하게 합격하는 거야. 근데 이런 데서 틀린다고? 그러면 재무회계 틀리는 거 플러스 더 틀려. 그러면 이제 좀 점수가 아슬아슬해지는 겁니다. 경영학개론이.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 안 나왔긴 했지만 어떻게 된다? 난이도 올리고 싶으면 내고 싶은 그런 미기출, 즉 미지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산 시스템을 설계하려면 우리는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을 내려야 돼요. 첫 번째, 나는 대체 이 변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이냐. 그쵸? 일단 내가 이 변환 과정 생산 시스템을 이용해서 만들 제품부터 설계를 해야죠. 제품부터. 그죠? 그러면 제품을 설계하자. 내가 이 변환 과정을 통해서 만들 물건은 뭘까? 그 제품부터 설계를 하는데 제품을 설계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는지 정의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보통 안 나왔던 영역에서 처음 문제를 낼 때는 개념적인 문제 냅니다. 아셨죠? 그럼 제품 설계 방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순차공학. 순차공학이다라고 하는 건 제품 하나 설계할 때 필요한 부서들의 활동을 순서대로 연결시키는 방법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R&D 부서에서 기술 개발해. 그럼 그 기술 개발을 한 다음에 뭐 마케팅 부서가 이거 시장성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생산 라인에서 구현을 해보고 뭐 이런 순서대로 무조건 순차적인 과정을 거쳐서 물건을 개발해내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유연성이 낮아요. 아, 이 물건은 시장성이 없는데 그럼 다시 첫 단계로 빠꾸해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다 거쳐야 돼, 그 절차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제품을 설계할 때 필요한 부서들이 있거든요. 그 부서들이 동시에 상호작용해 가지고 물건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품 개발할 때는 보통 어떻게 할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부서들이 메인 역할을 할까? 제품을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저희가 그 조직구조 설계나 이런 데서 아니면 기업 혁신 챕터에서 배울 때는 신제품을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세 가지 부서가 필요해요. 첫 번째 부서는 연구개발 부서예요. 그죠? 그다음 두 번째 부서는 뭘까요? 마케팅 부서예요. 왜 그러냐면 마케팅 부서에서 시장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고객의 니즈를 확인하려면 이 부서의 활동이 필요한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생산 부서예요. 왜? 아니, 아무리 고객이 원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이게 현실적으로 구현이 될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세 가지 부서가 필요한데 이 순차공학이다라고 하는 건 어떤 식으로 가는 거냐면 야, 우리가 시장 조사했는데 이런 거 기술 개발할 수 있어? 개발되는데? 근데 이거 지금 현장에서 만들 수 있겠어? 순서대로 활동이 연결되는 거야. 응?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야, 고객들이 이거 원하는데 너네 이거 개발할 수 있겠어? 안 되겠는데? 빠꾸. 그럼 다시 올라서 이제 되겠다. 구현이 안 되겠는데? 빠꾸. 빠꾸.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어때? 문제가 좀 있어. 유연성에 문제가 있는 거야. 빠르게 뭔가 제품 개발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뭐 하자? 야, 우리 셋이서 뭐 해? 동시에 회의하자. 야, 그냥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차공학이냐, 동시공학이냐. 그럼 동시공학은 가장 큰 포인트 뭐다? 유연성. 그렇죠? 그러면 순차공학은 쓰레기예요? 아니지. 얘는 뭐가 최고다? 효율성. 왜 효율성이 좋을까? 동시 세 부서가 동시에 모여서 회의하면 회의실 잡아야죠. 회의 시간 장소 조정해야죠. 그지? 또 회의하면서 뭐 해야 돼? 서로 토론해야죠. 설득해야죠. 시간 오지게 걸려. 근데 지금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착착착 하게 되면 그런 시간 비용이 안 들잖아. 그래서 효율성이 높은 거야. 그래서 효율성, 유연성인 거야. 이두 개가 기본입니다. 제품을 개발하는 방법.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너무너무 좋은데, 자, 다른 것들이 조금 이제 잔챙이식으로 좀 문제가 나와요. 자, 이 다음에 좀 문제를 출제하는 입장에서 매력적인 게 바로 모듈합니다. 모듈러 생산입니다. 그럼 모듈러 생산이다라고 하는 건 대체 뭐냐? 모듈러 생산은. 자, 얘는요, 호환성이 있는 부품을 조금 만들어놔. 호환성이 있는 부품들을 쫙 만들어 놓고, 이 부품들을 그 자리에서 조립해서 제품을 만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른다고 해서 제가 늘 예시를 들어주는 게 뭐였었지? 주시.
주씨 거기 가면, 주씨 알죠? 주스 파는데? 어? 주씨 가면 수박 다 정리해놓고, 사과 다 깎아놓고, 딸기 다 깎아놓고, 그다음 뭐해? 저희 딸기 바나나 주스 주세요? 그럼 거기에서 딸기 바나나 쭉 갈아가지고 바로 주잖아. 호환성 있는 제품 몇 개, 부품들을 몇 개를 만들어 놓고, 그 부품들을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거다? 조립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다양한 제품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지. 딸바. 그지? 나왜 지금 딸바밖에서 얘기를 못하지? 왜냐면 난 주시를 안 먹거든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 만들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 수는 있지만, 다, 정말 무차별적으로 많은 종류를 만들 수는 있을까?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책에서는 다품종, 아 죄송합니다, 소품종, 이렇게 하자. 그래서 얘가 소품종, 정말 많은 품종을 만들 수는 없다. 하지만 뭘할수 있겠어? 소품종이지만 대량 생산하는 건 가능해요. 그래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100% 충족까지는 안 돼요. 그건 좀 기억해 줘야 돼.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또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진짜 잔챙이들. 자, 뭐, 제조 용이성 설계. 얘는 진짜 말 그대로 뭐다? 만들기 편하게 제품을 설계하는 겁니다. 봤더니, 이 제품은, 뭐, 예를 들어, 옷 만드는데, 그죠? 제가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 우리 동생이 그 제조업 하는데, 앞치마 주문이 들어와서, 앞치마를 뭐, 이렇게 샘플을 뽑았더라고. 그래서 이거 샘플 뽑은 건데, 누나 필요하면 가져. 나 필요 없는데? 나는 밥을 안 하거든?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가져왔는데, 무슨 요즘에 앞치마가 그게 이쁘더라. 막 치마처럼 막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름이 막 360도로 쫙 잡혀 있는 거야. 그래서, 우와! 이거 무슨 치마 같다! 이랬더니, 제 동생이, 그니까 그게 문제래.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면 만들기가 어려워. 무슨 말이야?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미싱 한번딱 밟고, 두칸 접고, 한번 밟고, 두칸 접고, 한번 밟고, 시간 5시에 걸린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네들이 샘플 만들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디자인을 바꾸라고 제안을 했대요. 어떻게 바꾸라고 했는데, 360도 잡지 말고 그냥 여기 두 번, 여기 두번 접는 걸로. 그래도 똑같이 효과는 똑같다. 이런 스커트의 느낌은. 이렇게 한게 뭐야? 생산하기 편하게 제품을 설계하는 방법이야. 제조 용이성 설계.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느냐면,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 어머나, 여기다.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품질 기능 전개라는 게 있습니다. 품질 기능 전개다라고 하면 이거 대강 좀 공부한 사람들 뭐라고 생각할게요? 아, 품질을 올리는, 품질이 이빠이 좋은 제품을 설계하는 건가 봐. 그쵸?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품질 기능 전개다라고 하는 거의 포인트는 고객의 요구입니다.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을 제품 설계에 반영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뭐 소비자가 사전에 뭐 쓰게 하는 뭐 무슨 위원회 이런 거 만들어서 신제품 출시하기 전에 그 사람들한테 먼저 한번 써보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후기를 좀 들려달라 그래요. 그럼 그 후기를 다시 반영해서 최종 제품을 생산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품 설계했죠? 그럼 내가 이 생산 시스템을 이용해서 무슨 물건 만들 건지 제품을 설계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고민해봐야 될건 뭘까? 이 제품을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설계할 것이냐? 공정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공정. 공정이다라고 하는 건 프로세스예요. 어떤 과정에서 설계할 거냐? 이런 얘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이 공정 설계 방식으로는 여기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다섯 개 정도는 좀 개념만 기억하십니다. 뭐, 빡센 것도 아니죠. 개념만 기억하라는데. 자, 첫 번째, 뭐가 있을까? 주문 생산 공정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이거를 주문 생산 공정 이렇게 보기에 나오면 참 좋은데 가끔 잡샵이라는 이런 표현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고객의 주문이 들어왔을 때 가동되는 공정을 만들어 놓는다. 이런 뜻이야. 고객의 주문이 들어왔을 때 가동되는 공정이라는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자, 갑시다. 얘는, 그럼 두 번째로는, 묶음 생산 공정이라는 게 있어요. 묶음 생산 공정을 저희가 이제 그대로 나오면 좋겠는데, 어떤 표현으로도 나오냐면, 배지 공정이라는 걸로도 나와요. 배지 공정. 그럼 얘는 뭐냐? 자, 얘는 특정, 얘 하나씩 비교해봐. 얘는 특정 고객의 주문이 들어오면 가동되는 공정을 만들어 놓자. 그럼 얘, 묶음 생산 공정은 뭐냐면, 얘는 일정 수량이야. 일정 수량의 주문이 들어오면 가동되는 공정을 만들어 놓자. 이건데,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대체 뭐지? 했는데, 아주 좋은 예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다? 패키지 여행이라 그랬잖아. 여러분, 패키지 여행 갈때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잘안 갔어요. 젊었을 때. 지금도 물론 젊은데, 20대 때는
패키지를 안 갔거든요? 너무 싫잖아. 그래서 안 갔는데, 제가 한번 그, 뭐죠? 남편하고 둘이 유럽 여행을 작년 겨울에 갔다 온 뒤로 무조건 이제부터 우린 패키지다. 왜냐면 너무 MBTI가 안 맞아서 개인 일정으로 가다 보면 진짜 저희 유럽에서 이혼할 뻔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이제부터 패키지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쫙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2차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여행 가야지 해가지고 막 알아봤는데, 가족 여행 가야지 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패키지 여행을 알아봤겠죠? 근데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최소 10명 출발. 최소 15명 출발.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봤더니, 그러더라고. 최소 10명 정도는 한꺼번에 주문을 해야지만, 호텔도 할인이 되고, 식당도 할인되고, 박물관 입장료도 할인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일정 수량 이상의 주문이 들어왔을 때만 이게 뭔가 남는 게 있는 그런 제품들. 그런 제품들은 일정 수량 주문이 들어왔을 때 가동되는 공정을 만들어 놓는 게 맞다. 그래서 이런 공정을 저희가 묶음 생산 공정 또는 배치 공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런 거막 내고 싶지 않겠어? 출제자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는 컨셉이거든. 왜냐면 주문 생산 공정 이런 거 이해 못하는 사람 있겠어요? 없어요. 근데 이런 거는 희한하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안와다. 컨셉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되게 출제자 입장에서 매력적이에요. 자, 그다음 세 번째 또 뭐가 있겠느냐? 이번엔 조립 생산 공정이라는 게 있어요. 조립 생산 공정. 난 이것도 진짜 힘들더라. 자, 조립 생산 공정은, 자, 진짜 어렵게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수요 예측을 해서, 수요 예측이다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이번 분기에 우리 회사 제품 몇개 팔리겠다. 이걸 예측을 하고 나서, 예측하면 보통 뭐 하게요? 원자재를 미리 준비해놔요. 됐어? 그럼 수요 예측을 해서, 자, 원자재를 준비를 해놓는데, 그냥 준비를 해놓는 게 아니라, 자, 뭐만? 중간 조립품을 준비해놓는다. 자, 그럼 이거는 어때요? 이러고 나서 다음 두 번째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아 그냥 막 정해진 방식으로 생산하나? 했더니만 그다음 뭐 해? 이거를 고객의 주문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립하여 생산한다. 뭔 말인지 진짜 모르겠지 않아요? 저 진짜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아 이건 뭐지? 했는데 이게 자동차 생산이 여러분. 그죠? 자동차 산적 있어요? 전 자동차 많이 샀어요. 저희 아들이 마트를 가자고. 그 마트 가면 아주 자동차 컬렉터거든요. 저희 집에 자동차 한 50대 있는 것 같아요. 조그만 거. 그것도 작은 것만 사. 그래가지고 막 다, 정말 주차 대란이야. 우리 집은. 주차 대란. 이거 놀 데가 없어. 이 자동차들이. 아무튼 근데 실제로 저도 노무사 붙고 나서 저는 효녀가 아니에요. 정말 쌀쌀맞은 딸인데. 그래도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그 뭐라 해야 될까. 물질적 효도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살갑게 못해주니까 그냥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 저희 아빠 차가 제가 노무사 붙고 나서 딱두 가지 효과래 효도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마통 다 쓰시라고 마음대로 마통 드린 거 나중에 회수했어 근데 진짜 풀로 썼더라 그죠 5천만 끝까지 다 썼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있었고 두 번째는 차를 사드린 적이 있어요 아빠를 근데 차를 사러 갔는데 저는 차를 그냥 이거 주세요 하면 주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 가서 내가 어떤 기종을 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종의 색깔, 내부 시트, 뭘로 할 건지, 내부 시트 색깔, 거기 안전장치 뭐할 건지, 너무 많은 걸 결정해야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지. 이게 조립 생산 공정이다. 자, 일단 자동차 회사에서는, 아, 수요 예측 얼추 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중간 조립품? 뭐겠어? 자동차 틀. 그지? 아니면, 바퀴 휠 사이즈도 다 다르던데? 그 휠, 뭐 작은 거, 큰 거,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내부 시트 가죽도 뭐 예를 들어 베이지 색깔 가죽 아니면은 뭐 블랙 칼라 가죽 미리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는 거야. 준비를 다 해놨다가 고객이 아 저는 휠은 제일 큰 걸로 넣어주시고요, 내부는 베이지 시트를 해주시고요 하면 이제 뭐 하는 거야? 내가 미리 만들어 놓았던 이 중간 조립품들을 이제 고객 주문에 맞춰서 조립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미리 다 원자재 준비해 놓은 거니까 적당히 시간도 빠르게 생산할 수 있을 거고, 시간도 적당히 절감할 수 있을 거고, 또, 고객의 니즈도 적당히 구할 수 있다,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생산 운영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립 생산 공정은, 중간 조립품은 미리 다 만들어 놨다가, 고객의 주문에 따라서 이걸 뭐 하는 거다? 이렇게 조립하는 공정 방식이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연속 생산 공정이에요. 야, 연속 생산 공정은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의 생산 과정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대표적인 게 정유 사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얘네가 기본 세트고요. 여기서 조금 특이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개발은 뭐냐면 프로젝트 공정. 프로젝트 공정. 전 이거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프로젝트 공정은 너무 기간도 오래 걸리고 너무 자원도 많이 들고 그렇죠? 너무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제품 하나 만드는 거에 올인하는 공정 방식이야. 대표적인 게땜 건설.
아니면 고속도로 건설 이런 거할 때는 이 회사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그 뉴타운 같은 관심, 부동산 관심 많나요? 뉴타운 같은 거 재개발 들어가면 여러분 건설사 하나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뉴타운 못 만들어요. 왜 그럴까? 일단 인부들 끌어오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그죠? 원자재 자기네들이 조달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는 맨날 다른 회사가 같이 다른 사람 같이 이렇게 컨소시엄 같은 거 만들어서 들어오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뭐 하기로 했어? 내가 이 뉴타운 개발하기로 했다고. 건설사인데. 그럼 이제 뭐 한다? 그 기간 동안은 그 뉴타운 개발밖에 못해. 가뜩이나 원자재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시일도 오래 걸리고 대규모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올인할 수밖에 없다고.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된다? 프로젝트 공정이라고 해서 하나의 프로젝트에만 올인하는 생산 공정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 나온다라고 하면 얘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했어요? 자, 이 생산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 건지 결정했고, 그럼 이 제품을 어떤 공정으로 생산할 건지도 결정했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될까? 여기에 맞춰서 기계 설비 배치해야지. 설비 배치해야지. 그럼 여기까지 해야지 뭐가 된 거야? 세팅이 끝난 거지. 그래야 이게 시스템 설계지. 설계 시스템, 제품 생산 시스템 설계한 거지. 그렇죠? 그러면 설비를 배치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기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품별 배치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뭐냐면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기계 설비를 순서대로 쫙 배열해 놓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공정별 배치라는 게 있어요. 그럼 공정별 배치다라고 하는 건 유사한 공정을 수행하고 있는 기계 설비들을 한 곳에 모아놓는 경우예요. 이것도 참 그냥 알면 너무너무 좋은데, 자, 잘 들어야지. 제품별 배치. 제품별 배치는, 자, 우리 곰인형 만들자. 그럼 곰인형 만들 때 필요한 기계 설비들. 야, 너 머리 만들어. 너는 몸통을 만들렴. 너는 팔과 다리를 만들렴.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너는 얼굴 표정을 만들어. 그죠?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뭐야? 순서대로 쫙 이렇게 이어지도록 각각의 기계 설비를 배치해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곰인형만 만들겠어요? 토끼인형도 만들겠지. 그럼 토끼인형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했어? 넌 얼굴 만들렴? 넌 몸뚱이를 만들고? 넌 팔다리를 만드는 기계고? 너는 뭐한다? 너는 얼굴 표정을 만드는 기계고. 그죠?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귀, 뭐 귀가 좀 다르니까. 이런 식으로 요구되는 기계 설비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쫙 배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봐 이제부터. 왜 올라가지 말고. 자, 이 머리 만드는 기계들은 이 머리만 만들죠. 그치? 그러면 한 가지 작업만 단순 반복적으로 계속 수행해. 효율성 이빠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효율성 이빠이지. 왜? 내가 앉아, 여러분 진짜요. 제가 한번 느껴봤는데 앉아가지고 여러분 계속 인형 눈깔만 붙여본 적이 당연히 없겠죠? 붙여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 나중에 눈 감고 붙여요. 달인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 기계도 마찬가지지. 나 맨날 머리만 만들었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된다? 숙련도가 엄청 올라가서 같은 시간 기계를 작동한다 하더라도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비용을 감소시킨 거 아니야? 그쵸? 이렇게 돼. 그래서 제품별 배치를 하게 되면 효율성이 엄청 올라가요. 근데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을까? 자, 여러분 인형 머리에 차이가 있나요? 차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사한 공정이 계속 이렇게 중복돼.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면 만약에 여기에서 야 얼굴 모양이 찌그러졌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 경직적이야. 생산 운영 그 생산 방식이. 그쵸? 그래서 공정별 배치를 들어가게 되는데 이 공정별 배치는 책을 백날 봐도 없어요. 이런 거. 자, 공정별 배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들을 같은 공간에 배치를 해버려. 그러면 불필요한 작업들은 거치지 않게 되고 유사한 작업은 한 장소에서 그냥 끝내버리고 이렇게 돼. 나는 이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 이게 뭐지? 했더니 있더라. 어디? 미용실. 미용실 들어가면 어떻게? 이렇게 데스크라는 말이 맞나? 자, 인포메이션 데스크 맞죠? 인포 있고 손님 뭐몇시 예약하셨어요? 성함 어떻게 되세요? 그럼 이제 들어가. 들어가면 이제 뭐예요? 여기 잠깐만 대기해 주세요 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여기 거울이 있어. 근데 여기 뭐야? 커트하는 의자잖아. 커트하는 의자가 이렇게 쫙 있어. 그다음에 꼭 여기 가면 여기 창문이 있고 여기가 창문이에요. 여기에 꼭 뭐가 있어? 열펌 기계가 있지. 왜꼭 창밖을 보면서 열펌을 시키는 걸까? 지루하지 말라 그런 건가? 그죠? 그다음 안쪽에 뭐 있어요? 샴푸실 있잖아. 그죠? 그럼 만약에 와가지고 아 저는 커트하려고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합니까? 보통 어떻게? 샴푸실 갔다가 커트. 저는 파마하려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파마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샴푸실 갔다가 열펌. 그치?
한마디로 이렇게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들을 한 장소로 이렇게 몰아서 배치를 해놓으면 필요한 기능만 선택적으로 골라서 거치게 갈수 있게 돼. 했어요? 그러면 얘는 무슨 포인트가 있다는 거야? 유연성. 되나요? 자, 됐고. 자, 됐어요. 안 들어도 돼. 자, 그다음 세 번째. 위치 고정형 갑시다. 그럼 위치 고정형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가 되냐면, 지금 제품별 배치나 공정별 배치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제품 자체를 이동시키면서 만들어요. 근데 제품이 너무 커. 비행기, 로켓, 이런 거면?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선박, 이런 거면. 제품 자체는 고정시켜놓고, 사람이나 기계 설비가 이동하면서 물건을 만듭니다. 그게 위치 고정형 배치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한번 가보시면, 아래 한번, 문풀광이가 내가 처음인가? 아니죠. 이미 진행하고 있던 게 있었지. 노동법? 노동법 하고 있었나? 민법도 하고 있나요? 지금? 오후와 민법이야? 그렇구나. 물어봐야겠다, 이따. 신쌤한테. 재수업만 그런가요? 하면서. 재수업만 이렇게 다운돼 있나요? 하고 물어봐야겠다. 그죠? 아, 민법은 굉장히 업돼 있나요? 그래서 한번 여쭤봐야겠어, 이따가. 그래서 나또 이제, 그런 거, 서운해하니까. 그죠? 근데 민법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막 이렇게 업돼 있는데 이러면 나 삐질 거니까, 다음날. 아셨죠? 물어봐야겠어. 자, 네 번째, 뭐가 있느냐면, 이제 혼합별 배치라는 게 있어요. 가끔 이제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데, 야, 제품별 배치, 너는 효율성이 진짜 좋네? 자, 그다음 공정별 배치. 너는 유연성이 되게 좋네. 필요한 것만 딱딱 거치게 하니까. 자, 근데 나는 둘다 갖고 싶은 걸? 그러면 이제 혼합형으로 가는 거야. 그 혼합형 배치에서 두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셀령 배치라는 게 있어요. 그럼 셀령 배치는 뭐냐면 얘도 재밌습니다. 자, 얘도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들을 한 셀로 몰아요. 그치? 그래서 어떻게 이제 가는 거냐면 셀령 배치는 가면 갑시다. 요렇게 셀이 있어. 셀 1. 자, 뭐 셀? 원, 그죠? 여기도 셀 2, 이렇게 돼. 이렇게 셀이 있으면, 요셀 안에는 어떻게 됐느냐? 한개 기계나 아니면 다양한 기계들이 요 안에 쫙 배치가 돼 있어. 그럼 이제 뭐가 되냐면 여기서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들을 배치해 놓거나 아니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계들을 배치를 해서 하나의 제품을 만들 때 하나의 셀을 그냥 거치면 끝나게 되는 거야. 됐을까나? 그래서 셀령 배치는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자, 하나의 셀 단위로 해가지고 기계들이 이렇게 집단화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들을 여기다 다 배치해놨다고. 두 가지 경우 다 한번 설명해 볼게요. 나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들을 하나의 셀, 하나의 방 안에다가 넣을 거야. 그러면 여기는 기능 1, 기능 2,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뭐가 되겠어요? 제품, 야, 별 모양 제품, 널 만들 때는, 자, 셀 1하고 셀 3만 거치면 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 경우는 하나의 셀 안에 다양한 제품들이 들어가게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그럼 다양한 제품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자, 어머나. 자, 다양한 제품이 들어가는 두 번째 경우로 간다라고 하면 자, 나는 별 모양 제품을 만들 건데 그럼 이별 모양 제품은 셀 안에서 이동하고 끝.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요. 자, 갑시다. 효율적이에요? 왜 효율적이야? 첫 번째 경우 왜 효율적이야? 거쳐야 되는 경로만 거치고 또 어때? 하나의 셀 안에는 하나의 기능만 수행하는 기계들이 있죠? 그럼 이 셀은 하나의 활동만 단순 반복적으로 하네?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효율과 능률이 올라가지. 근데 이 제품이 그럼 거쳐야 되는 셀은 선택적으로 딱딱 거쳐서 가죠? 유연성도 확보가 되네. 그럼 얘는요? 이 경우는 효율성 확보됩니까? 확보되지. 왜? 이 안에서 거쳐야 되는 기계들을 그냥 다 몰아놨다며. 그러면 제품별 경로를 설계한 것처럼 이셀 하나만 거치면 별 모양 제품이 나온다니까?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이거 유연성 가능합니까? 가능해. 왜? 이 제품 생산 과정에 문제가 있을 때셀 1만 조정하면 되거든. 됐어요? 그래서 얘가 혼합형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뭐가 끝났어요? 생산 시스템 설계? 끝. 그럼 이거 설계했으면 그다음 뭐 해야 돼, 이제? 이거 굴려야지. 이거 이제 운영해야지. 그렇죠? 운영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한마디로 생산할 때 이거 운영하는 방식 두 가지 있어. 첫 번째 뭐다? 계획적으로요. 계획 생산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하겠어? 책 백날 봐도 소용없다니까? 나는 강의 들으러 와서 책 보는 사람들이 제일 이해가 안 가. 그렇죠? 왜? 책은 혼자서도 볼수 있는데 독서실에서. 근데 이해가 안 가, 잘. 자, 계획 생산은 뭐겠어요, 그러면? 올해 분기에 우리 회사 제품이 몇 개가 팔리겠다 예측해서 그 정도 물건 만들기 위해 원자재 사와가지고 그냥 뭐 하는 거야? 만들어내는 거야. 계획대로. 됐어요? 근데
자, 유연 생산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죠? 유연 생산은 뭐겠어요? 그때그때 고객의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생산 들어가는 시스템이에요. 됐어? 두 개로 나뉘는 거야. 됐을까? 그러면 계획 생산부터 한번 얘기해볼까? 계획 생산. 아싸리 다 하고 갑시다. 자, 계획 생산부터 얘기한다라고 하면 계획 생산은 어떻게 되냐면, 계획 생산부터 얘기해보면, 자, 얘는 말 그대로 뭐부터 하겠어요? 야, 올해 우리 몇개 팔릴까? 수요 예측하겠지. 그럼 여기서 뭐 나오겠어? 여기서 계산 문제 나와요. 올 분기 몇개 팔릴지 계산해봐라. 그쵸? 그럼 이렇게 계산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아, 올해는 한 3,000개 정도 팔리겠다 예측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뭐 할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맞게 총괄 생산 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그래서 각 제품 몇 개씩 만들 건지. 이 총괄 생산 계획이 수립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뭐가 나올까? 여기에 따른 주 일정 계획이다라는 게 나와. 주 일정 계획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예시 잘 봐야 돼요. 요즘에는 1차도 사례로 나와요. 아니, 이제 두 문자 외우고 들어가서 문제 푸는 시대는 끝난다, 점점. 자,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총괄 생산 계획. 야, 우리가 올해 냉장고가 3,000대 정도 팔릴 것 같아. 들어, 들어. 3,000대 정도 팔릴 것 같아. 근데 작년에 팔다 남은 재고도 한 1,000개 있고 하니까 우리 냉장고 몇개 만들자? 이번에는 한 2,500대 만들면 되겠는데? 그쵸? 그럼 2,500대를 만들 거야. 그럼 분기라 그랬지. 예를 들어 6개월로 합시다. 6개월 동안 2,500대 만들 거야. 그럼 이제 뭐 해야 될까? 주 일정 계획은 월별로, 주별로, 그리고 제품별로. 여러분 냉장고도 제품 종류 이빠이 많다 그랬지? 냉장고 제품 종류 뭐 있게요? 원도어, 투도어, 포도어? 포도어도 어떻게 되게? 여기에 정수기 넣냐, 얼음 나오는 거 넣냐, 아니면 그냥 똑똑하면 불 들어오는 뭐 넣냐, 아니면 터치스크린 넣냐에 따라서 제품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주 일정 계획은 월별로, 주별로, 제품별로 이제 몇 개를 만들지를 상세히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거를 다 계획을 짰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하겠어? 그러면 야, 우리 원도어는 30개 만들 거야, 이번 첫째 주에. 그러면 뭐 합니까? 여기에 따른 자재 공급 계획을 수립해야지. 그럼 원자재 몇개 필요하냐? 됐어요? 응. 끝이야. 그럼 이제 디테일 들어가서 여기 계산하는 방법. 총괄 생산 계획을 수립하려면 뭐 생각해야 되느냐? 주일정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에 정의 보고. 자재 공급 계획? 그럼 이거는 어떻게 수립하는 건데? 여기도 구성 요소 보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근데 늘 계획대로 되면 좋죠? 계획대로 안 돼요, 기업들은. 그래서 뭐가 필요해?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이 생산 시스템을 바로 가동시킬 정도의 유연 생산 가능한 방법 있나? 유연 생산 방법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유연 생산이에요. 됐죠? 자, 그럼 2번 목차 잡고 그 아래 유연 생산 가면, 이거 아래로 올게요. 2번 유연 생산. 여기가 많이 나와요. 여기가 많이 나왔죠, 전통적으로. 자, 유연 생산이다라고 해서 여기서 대표적인 기법으로 얘기하는 게첫 번째 뭐가 있다? 린 생산. 린 생산 기법이다라고 하는 거, 얘네들은 전부 다 어디서 시작했다? 도요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얘네는 뭐냐면 진짜 말 그대로 필요한 수량만큼, 그죠? 자, 적은 수량, 필요한 수량만큼 만들어서 재고를 적게 남기자. 재고를 적게. 적은 재고. 왜? 얘는 재고를 다 비용으로 봐요. 못 팔고 남긴 거 아니냐? 이거 다 비용 낭비 아니냐? 됐죠? 자, 적은 수량, 적은 재고라는 걸 추구하는 생산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거 이해가 돼요? 난잘 이해가 안 가던데? 표면적으로 공부하시면 나중에 2차 가서 개고생하세요. 공부해야 돼. 공부 좀 해보세요. 이해가 돼요? 그럼 뭐 무조건 조금 만든다는 거야? 개소리지. 그쵸? 이게 대체 무슨 소릴까? 무슨 소릴까? 어? 생각을 해. 얼른. 생각하지 않으면 망한다, 시험은. 그쵸? 이게 지금 생산 시스템이지. 내가 만들어 놓은. 설계 다 해놨잖아. 생산 시스템 설계하려고 세 가지 결정했죠. 뭐뭐뭐요? 방금 한 거야. 제품, 공정, 설비, 배치. 그치? 그거 가지고 생산 시스템 만들었어. 그럼 계획 생산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계획하니까 2,500개 만들 거고, 이번 주에는 30개 만들 거야. 그래서 내가 원자재 30개 만들 만큼 가져왔다. 원자재 뭐 하는 거야? 밀어 넣어. 그럼 생산 시스템 뭐 하는 거야? 들어온 거 가지고 그냥 다 만드는 거야. 다 만들어서 뭐 한다? 어디다? 시장에 팔아. 시장 내놓는 거지. 이게 계획 생산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시장 상황이 갑자기 예측대로 안 돌아가서 물건이 남을 수 있어. 그럼 물건 남는 걸 얘는 어떻게 생각한다? 린 생산, 도요타 이런 데서? 아씨, 개낭비다. 그러니까 얘네가 하는 말은 이거야. 고객이 주문을 하면 바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더 맞다야.
바로 이게 그 뜻이에요. 고객이 원하는 수량만큼 만든다는 뜻이야. 적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 했어요? 그럼 이게 딱 들어왔어. 그럼 여러분, 고객이 주문 들어왔을 때 바로 생산 가동이 가능한 게 가능할까? 안 돼요. 당장 뭐가 제일 큰 예신 줄 아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책. 출판할 때요. 여러분 그거 본적 있어? 절판되면 더 이상 못 사지. 이상하지 않았어? 더 찍으면 되지 않나? 그런 느낌 안 들었어? 전혀 안 들었어? 아무 생각 없었어? 절판이네. 다른 책 살까? 막 이러면서 그냥 이랬어? 그죠? 저는 이상했거든요? 그 나중에 내가 책을 내는 사람이 됐을 때 한번 물어봤어. 궁금해가지고. 하는데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엔 안 그럴 수 있지만 하시는 말씀이 이거 책을 한번 인쇄를 할때 쓰는 판이 있대요. 그래서 그 판으로 전체 뭐 3,000권이라고 해서 찍어내고 나면 그 판은 다 없앤대. 그렇게 되니까 다시 이게 다 절판돼서 다시 찍어야 된다라는 상황이 왔다 하더라도 다시 찍을 수가 없어서 다음 판을 내거나 아니면 2쇄 이렇게 나간다는 거야.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요구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생산 시스템을 가동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도요타는 뭐 하겠다? 해내겠다는 거야. 했어? 그래서 주문이 들어왔을 때 바로 가동되는 시스템. 이걸 우린 추구하겠다? 그러면, 자, 주문 들어왔어. 주문 들어오자마자 이게 바로 가동되게 만들 거야. 여기까지 얘기한 게 린이야. 그랬더니, 야, 너무 추상적인데? 상세하게 좀 해볼까? 구체적으로 발전시킨 게 뭐다? 적시 생산이다라고 하는? 그냥 우리는 지트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들어와. 린이 발전돼요. 그럼 어떻게 발전이 됐냐? 그래. 시장에서 주문이 들어왔을 때 이게 바로 가동이 돼야지. 바로 가동이 되려면 뭐가? 원자재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원하는 때에 바로바로 조달이 돼야 돼. 됐죠? 그럼 이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내가 얘기해 볼게.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칸반이라는 시스템 이용할 거야. 칸반 시스템. 아,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제대로. 아, 나 정신 사나워. 자, 갑시다. 첫 번째, 린 생산으로 가면, 자, 얘기했어. 자, 다시 봐봐. 주문이 들어왔을 때 바로 가동이 돼야 된다. 바로 가동되려면, 야! 우리 지금 원자재 몇개 내놔. 그래서 계획 생산은 밀어주는 대로 그냥 만들자. 그지? 그래서 이거를 푸시 전략이라 그래. 밀어주는 대로 그냥 만드는 거야, 닥치고. 됐어?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얘. 린 생산은 주문이 들어오면 뭐 합니까? 생산하는 라인에서 원자재 부서한테 이만큼 원자재 빨리 갖고 와.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당겨다 써. 풀 전략이야. 이 기본적인 전략을 지트도 그대로 가져옵니다. 맞아. 우리도 풀 전략을 할 건데 이풀 전략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도구로 칸반이다라고 하는 거쓸 거야. 칸반 시스템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칸반 시스템 말 그대로 카드예요, 카드. 나 이게 이해가 안 가던데? 경영학 책을 아무리 봐도 칸반 시스템을 예시로 막 들어놓거나 그림을 막 실어놓거나 사진을 실어놓은 책은 없어. 그치? 칸반 시스템 뭐냐면 지금 얘는 카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요렇게 원자재를 담는 박스가 있어요. 그러면 미리 정해놔. 이 박스에는 원자재 20개씩 넣어놓을 거야. 이렇게 딱 정해놔. 그치? 근데 지금 딱 고객한테 뭐 했다? 주문이 들어왔어. 주문이 들어오면 생산 라인에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생산 라인에서 이 박스 가져다 쓰는 거야. 풀, 땡겨다 써. 그리고 나서 이 박스에다가 빨간 카드를 붙여놔요. 그러면 원자재를 공급하는 원자재 공급 부서에서는 빨간 카드 붙어 있으면, 아, 지금 자재가 저만큼 필요해서 끌어다 썼구나. 라는 사인으로 여기고 다시 여기다 20개를 딱 채워놔. 그러면 일방적으로 원자재를 쫙 밀어넣는 게 아니라 원하는 때에 사인 받으면 바로바로 갖다 주는 시스템이 돼버린다는 거지. 됐어요? 지트예요. 그 밖에 특징이 있지만 객관식 푸실 때 보통 이거 가지고 많이 판단하실 겁니다. 왜냐면 다른 특징은 린이나 다른 거랑 차이가 없어. 됐나요? 됐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개괄이에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 보면서 그리고 관련된 문제 풀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특히 이따 계산하는 부분 있죠? 그 부분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겁니다. 시간 좀 지났으니까 10분 쉬고 할게요. 10분 쉴게요. 질문 있으면 오세요.